올해, 아니, 지금 꼭 봐야 되는 영화? 라고 맞아요. 할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데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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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리, 웨이리, 웨이리. 데이리 안녕. 안녕.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 오늘 볼 영화는 뭐예요? 본 영화죠. 네, 오늘 본 영화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썸네일이랑 제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는 최근에 많이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이거 본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많은 플랫폼 사이트에서 조금 할인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 영화가? 예, 그리고 제가 프라임 팩을 쓰는데, 네. 거기에 또 공짜로 올라와 있길래, 뭐 볼까 생각하다가 보게 됐죠. 영화 설명 좀 해줄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판박이인 그런 영화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염이 됐고, 감염이 옮겨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나타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 지금 꼭 봐야 되는 영화? 라고 맞아요. 할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세요. 네. 자, 이제 리뷰 넘어갈까요, 그러면? 데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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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리, 웨이리, 웨이리. 이 영화 보면서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배우들이에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그죠? 아니, 맷 데이먼이 나오고,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고, 주드로가 주드로가 나와요. 나오고, 마리온 꼬띠아르가 나오고, 케이트 윈슬렛도 나오고.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옛날에 제목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영화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목이 컨테이전, 사실 조금 그 뭐라고 하지? 메이저 영화들이 아닌 영화들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느낌 받은 맞아, 인상으로는. 맞아. 그리고 이게 2011년? 그때쯤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몰랐지? 근데 맨 마지막에 감독, 소더버그, 스티븐 소더버그라고 나오는데, 아, 이거 소더버그 거였어? 어쩐지 볼만 하더라. 소더버그가 오션스 11, 12다 만든 사람이고, 트래픽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소더버그 거는 나름 그래도 어떤 선방은 할수 있는 그런 감독인데, 그 감독 거라서 놀랐어요. 연출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봤어요. 저 혼자 보다가, 아, 이거 재밌는데? 좀 앞에가 괜찮은데? 같이 봐야겠다. 이거 촬영해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본 네, 거잖아요. 맞아요. 소드보고 건지 진짜 몰랐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너무 그 내노라 할 배우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그 배우들이 약간은 작은 영화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못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은 영화라고 생각했던 영화에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그 무게감도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 누구죠? 그 흑인 분? 로렌스 피시번, 모피어스 형. 모피어스. 네, 모피어스 형도 나와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정말 스케일이 컸어요. 배우들의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그니까요. 감독님이 잘하시나 봐. 잘해요. 관리를 또 잘하시나 봐. 인맥 관리를. 그리고 생각해봐요. 오션스 11 생각해보면은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살아나면서 맞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래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맷 데이먼 같은 경우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에도 전반적인 모습들도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경우도 나오고, 로렌스 피시번 같은 경우는 그총 관리하는 와중에 자기 부하도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감동도 주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감동도 주기 때문에, 반전이 있었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사실 막상 딱 닥쳐오니까 좀 놀랬고요. 마리온 꼬띠아르도 사실 그렇게 똑같은 이제 로렌스 피시번과 같이 이렇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다가 납치를 당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도 또 반전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각자의 또 캐릭터들을 또잘 살리는 그런 또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을 느낀 게, 의아한 점을 느꼈던 것이, 뭔가 연출 이런 게 약간 삐끔 느낌이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화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당시에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화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지금 시추님이 말한 거랑 비슷해요. 이게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떤 굴곡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굴곡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영화는 뭐 만약에 전염성에 관련된 영화가 감기라고 치면은 감기는 좀 더 블록버스터에 가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라기보다는 좀 드라마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당시에 왜 이 영화가 임팩트를 받지 못했냐면은 네. 임팩트가 크고 작지 않기 때문에 보고 나면은 이게 공감대가 많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공감대가 가는 이유는 정말 상황이 너무 똑같거든. 아, 너무 똑같았어. 너무 똑같거든. 박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너무 똑같았어요. 옮겨가는 과정, 되게 상세하게 보진단 말이야. 컵 잔 들고, 뭐, 누구한테 옮겨지고, 이런 거, 작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언급을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집어내는 것 자체가. 버스 손잡이,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공감대가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공감대가 안 간 거지. 에이, 저걸로 저걸 옮겨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들이 증세, 그러니까는 이 질병에 대한 증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면은 네. 증세를 뭔가 타파하려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갔다면은 이 영화는 사실 증세라기보다는 정세. 이 전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한테 더 와닿지 않았던 거야. 당시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영화가 사실 저도 옛날에 봤으면은 한 뭐 2.5, 3점 주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굴곡이 크지 않고 영화적인 스토리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와서는 훨씬 점수가 높죠. 왜냐면은 거의 예언서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똑같아. 거의 교과서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노타임 역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네. 같이 보는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염병에 다루거나 아니면 재난을 다룬 영화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 명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가 그 영화를 그 명작에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왜냐면은 너무나도 잘 맞춰놔서 너무요 영화적 연출이고 뭐고 그냥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구현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아니 이거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아직 사재기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딱 들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어요? 질서를 잘 지키자. 그 다음에 사재기를 하자.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걸 보고 나서 대체할 수 있는 점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참 애매하지만 어쨌든 사재기를 하자. 사재기를 하자가 되게 와닿던 것 같습니다.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집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영화에 좀 어떤 탓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대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구현해놨다. 또 한 가지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고마웠어요, 되게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사재기 없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지. 사실 뭐 마스크는 사재기가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지금 사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네,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는 굉장히 정말 네. 젠틀하죠. 그럼요. 어려움이 없어요. 크게. 그것에 저는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숨겼어. 맞아 맞아. 뭐 대통령이 벙커에 들어가야 됐고 뭐 사람들이 사재기가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제 국민들을 우려해서 알리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판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알려져서 어떤 사실성을 계속 부여를 해야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조금 이렇게 배제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알렸잖아. 맞아. 일본 같은 경우 봐봐요. 일본에서 유람선에서 그냥 가둬놨잖아요. 가둬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사람들이 전철 태워 보냈대요. 그냥 집에 갔잖아요. 전철 태워 보내고 버스 타고 보냈대요. 다 옮기라고 그냥 보낸 거지. 그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대체 잘했다. 이 정도면 뭐.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한 번 더 들었고. 그리고 주드로가 개나리 약 개나리 약을 팔잖아요. 처음에는, 진짠가 했어. 저도 왜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나리?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면서 개나리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내뱉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니었다는 거. 제가 놀라운 점은 사실 명작 반열에 사실 못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영화인데 네. 오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가짜 뉴스. 맞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가짜뉴스가 엄청 많았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거를 예측하고 예언하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가짜뉴스가 또 되게 뭐가 뭐랑 닮았냐면은 바이러스랑 닮았어요. 전염이거든요. 이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블로그잖아. 기자가 아니라 정식 기자가 아니라 블로그잖아. 블로그로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게 전염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전염이란 요소를 바이러스와 함께 같이 다뤘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네. 마늘을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게 4일째였나? 네. 이제 당시에는 우한폐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네. 4일째 되는 날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마늘을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 난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이거 뭐야? 뉴스나 정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관련이 없다. 물론 이 마늘이란 음식이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다 보니까 몸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잘 모른다. 알려진 바 없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똑같잖아요. 개나리가 밝혀진 바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걸로 번 돈으로 감옥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뭐 들어가겠죠. 뭐. 참 어찌 그렇게 영화나 그래서 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한탕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할 거면 이렇게 명석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이게 머리가 똑똑해야지 사기도 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가짜뉴스로 돈 번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박인 거예요. 맞아. 나는 막 안 되는 영화들 막 찍고 있는데 막 홍보 좀 해주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 벌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이야. Yeah. 근데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약간 삐끔 느낌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간 영화 같지 않고 드라마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 TV에 나오는 드라마 있죠. 그게 CSI 이런 걸 보는 느낌인 거야. 막 이렇게 대사 없이 음악만 흐르는데 그 와중에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장면 때문에 좀 약간은 조금은 이질감이 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약간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법한 이유가 네네. 영화가 되게 다큐멘터리 같거든요. 오. 내용 자체가 정세를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카메라를 일부러 이런 식으로 고른 게 아닌가 색감을 이런 식으로 고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이게 만약에 영화적이었으면은 되게 아까 말했던 증세를 다룬 영화들과 되게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세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계속 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극장에서 봤으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역시 영화는 계속 재평가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영화가 아마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영화를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 물론 미국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그쵸. 하지만 휴지는 사재기 한다는 거. 그 좋았던 연출이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뭔데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 나라들이 나오면서 초반부에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나라들이 나오면서 밑에다가 하나 덧붙인 게 있었어요. 뭐요? 홍콩. 네. 이러면서 덧붙여진. 아! 글씨. 인구수. 인구수. 전 이게 되게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아. 전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해서 옮겨지는 과정이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별로 나오면서 그 인구수가 나오는 것 자체로 봐서, 네. 거기서부터 판단했어요. 아, 이거 같이 봐야겠구나. 오늘 리뷰해야겠구나. 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렇게 연출한다고? 뭐가 지금 더 위험하고,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전염될 인구들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야, 이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 연출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야, 세심하구나. 감독이 되게 세심하구나. 맞아요. 눈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단박에 이해가 되는 그 의도였어. 전염이 되는 순간 인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퍼지는 속도와 인구와 그죠? 맨 마지막에 이 병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와. 정말. 악수. 먹지 말자고 할 수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동물들은 전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동물이 무슨 죄예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인데. 그럼요. 이 동물들의 그 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사실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파괴를 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렇게 한 거고. 맞아요. 동물들이 뭐 그걸 알았겠어? 모르지. 근데 그 동물들이 해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피가 오는 이 과정이 서클이 계속 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니까요. 정말, 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재활용도 잘 해야 되겠고. 플라스틱도 많이 쓰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조금 더, 그니까, 살면 살수록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경각심을 느껴요. 맞아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거잖아요. 발 좀 그만 꼰질 걸 해줄래? 미안해요. 내 자세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구글 올려놔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네. 뭐야? 구글 올려놨어요. 아, 구글 올려놨다고? 구글 올려놔가지고 내가. 어제 냄새가 나더라. 그죠? 내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 그럼 얘기를 하지. 시간이 또 이렇게 간 줄 몰랐지. 네. 잘 끄고 왔어요. 그러면 별점으로 넘어갈까요? 이 영화의 별점은? 아, 예전에 봤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5에서 3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밋밋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와서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 네. 저도 동의합니다. 4점으로 가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적인 어떤 재미가 좀 덜하긴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메시지가 좋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어떤 시국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 시국이 아니었으면 조금 힘들 뻔했어요. 이 시국이기 때문에 재조명이 된 영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영화 감독님은 운이 좋은 거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요. 테일이 오늘도 어쨌든 덕분에 좋은 영화 잘 봤어요. 네. 그래요. 저는 좋은 영화만 많이 소개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발음이 꼬이네요. 그 얘기할 때 입을 좀 크게 벌려봐요. 네. 크게 크게 하면서 얘기를 해봐요. 제가 원래 좀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말할 때 입이 조그매요. 입구멍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얘기를 하는 버릇이 들려요.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데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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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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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힘들어, 씨.